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스낙 TV. 이 모두스낙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함유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수량도 많이 나고 또 나락이 쭉쟁이가 없어 하나도. 원래 하고 딱 10일 후에 10일 딱 되면은 이거 참고로 잘 들으세요. 10일 되면은 땅부자라는 제품이 있어요. 땅부자. 땅부자 다 보셨죠? 땅부자는 한 포가 10kg인데 본논에는 200평을 뿌릴 수 있어. 200평. 이제 피 제초제도 같이 뿌려야 되겠죠? 같이 섞어 뿌리면 돼요. 모두사하고 이용미사라고 뿌리 발근제를 2회 살포를 두 번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내기 약 한 4, 5일 전에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원싹 빨간 걸로 바꿔야 돼요. 원싹 빨간 거 하고 이용시산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는 뿌리를 하게 되면 빼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 이 모두싹 제품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수도자에도 이런 길이 열렸구나라고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농가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저희 본포에 오셔서 여기도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셔서 전부 수량 재고 테스트하고 카메라 사진 찍고 해서 가셨는데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팔아먹었거든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게 통하지가 않네요.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찾고 있냐면은 기능성 쌀, 특히 유황으로 만들어서 항암에도 좋다는 이 쌀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걸 금년에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제가 마지막 영상까지 날리면서 쌀을 우리 국민들한테 맛보이겠다고 그랬어요. 밥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1년이 짧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1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싹과 땅부자의 그 효능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해온 결과를 지금 현재 밥까지 해서 이렇게 상에 차려놓고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밥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씹힐 맛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부드러워요. 네. 이 쌀이 전화번호 나간 뒤로 이틀 만에 약 100포를 팔았어요. 20kg짜리로. 그래서 얼마가 받았냐면 5만원씩을 받았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5만5천원 받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 지금도 주문 소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중단해버렸어요. 왜 중단했냐면 제 포장이 아니라 정미도 포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게 없어. 그리고 이 기능성 이걸 갖다 붙여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쌀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제 쌀을 먹고 떨어지면 정미소 포장 그리 전화를 해버려요. 전화를 하면은 그 정미소에서 그 쌀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자리가 우리 모사모 회원들하고 같이 뭉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뭉쳐가야 되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좋은 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지금 국민 GNP가 3만 달에 4만 달러로 진입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기를 하고 싶고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살까지 삽니다. 암만 안 걸리면 100살 더 살아요. 이런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나쁜 걸 누가 먹으려고 했어요? 돈 더 받는 것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소비자들한테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회장님 왜 쌀을 그렇게 싸게 팔아? 한 7만 원이나 받지? 그런 전화가 수없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왜 쌀을 버렸냐면은 제 기능성 쌀을 한번 여러분들이 맛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모사무 회원들하고 본격적으로 본게임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20kg 하나에
저는 10만 원까지 받으려고 해요. 그래도 없어도 못 팔겠다고. 지금 이런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주 이천에 아키바레 쌀이 우리나라의 전체 1등을 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아키바레라고 돈을 붙잡고 사먹었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 아키바레 쌀이 자기 기능을 잃어가. 잃어가기 때문에 제 수도작 그 영상을 보고 그 농가 조합원들이 나를 데려다가 거기에 기술 제휴를 하라고 집었는데 저는 농협을 그렇게 좋아 않습니다. 저도 농협 감사하고 이사하고 다 대의원도 다 해봤는데 농협은 우리 농민을 이해한 농협이 아니야. 하나의 장사 속으로 탈바꿈하는 농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단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모사고 회원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좋은 쌀 만들고 좋은 양파 이런 양파 만들고 마늘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옛날에는 유집도 모르게 뭐 약사 갖고 오면은 그럼 나 혼자만 하고 뱀까지 다 불에 태워버려. 알면 안 되니까. 나만 잘 되거든. 제가 지금 무안에서 양파 장목반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핫도그를 하거든요.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크게 잘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뭐 모두싹을 무안에 많이 접근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개가 지냐 식으로 접근을 안 해. 근데 나는 지금은 홍보를 안 씁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논만 우리 밥만 잘 만들어 놔버려. 우리 신화 남태에 사시는 그 정의로 의원님 계시는데 이분은 직접 당신 자가용 타고 우리 포전에 둘러보고 가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좀 이따 물어보세요. 어때 그래 나 농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태풍이 세 번 네 번 지나갔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모가지만 너무 커가지고 쓰러질라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 그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새해 이제 농사를 칠 때 절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키를 키우면 안 됩니다. 벼가 되든 마늘이 되든 양파가 되든 키 크면 소급다고 키가 크면은 태풍에 넘어가고 문고병 잘 걸리고 목도열병, 입도열병, 뭐 가지도열병, 깨시무늬 마른병, 세균성 변화열병 다 걸려. 그런 애들. 그렇지만은 키가 좁고 땅땅한 벼는요 이런 게 필요 없어. 태풍을 대비하고 항상 농사를 치셔야 돼. 대신에 벼 모가지를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금년에 제가 저 여러 법부에서 와서 포장들로 그 수량 검사하고 갔는데 딴 저 알맹이가 130개씩 달렸는데 모가지 하나가 우리 것은 187개. 저는 세지도 않았는데 강학부스 타고 오신 분들이 저 말을 세는 게 아니라 딴 거 없고 신분지 놓고 세요 세. 근데 187개야. 그걸 모가지 입맛이 길어. 그 기능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저 전부 요점 정리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싹 기능을 저는 활용을 할 줄 알아요. 왜? 모두싹은 그때 건국대학교 양영국 교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11월 15일날 우리 모산보고 처음 장례식 할 때 모두싹을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연구고 다 해요. 그런데 얘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애라고 했어요. 왜 그 얘기 했겠습니까? 모두싹은 물질 운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효능과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농사시가 참 편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짜리 할 때도 뭐 유류상자 같이 얹혀서 들고 다닐 필요 없어. 무거우니까 보통 농사 5만 평, 막 10만 평 하잖아요? 저도 4만 평 하는데, 그 상자 가져가려면 엄청 힘들어. 논에 옮길 때, 남들은 이 판 상자채 들고 옮기는데, 저는 이 알만 가져갑니다, 알만. 안 찢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일손이 얼마나 전락되냐면은, 굉장히 전락돼요. 아, 그래요? 이걸 차에다 막 실어가지고, 그것만? 예, 이거 알만 가지고 가서 신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쓸까 해서 모두싹을 접근해 보니까 상자가 필요 없어. 저는 트랙터 바가지다요. 트랙터 재료가 놓고 그냥 바가지다 전부 뭐 안에 뽑아서 다 대접을 좋게 놓지도 않습니다.
던져버리고 그 델타 바가지 들고 일등차도 부어버려 그냥 갖다 쟁일 게 아니고 부어놓고 그 차 끌고 가서 이야기에다 딱 들어대고 뭐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간단해. 진짜 모판이 없네요. 모판. 그러니까 모두싹으로 길러놓으면은 이 육묘 상자를 안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1톤 차에다 이렇게 실어버리면 돈 한 4,000평, 5,000평 심을 걸 싣고 가요. 그러면 노동력 절감되지, 또 뭐 육묘 상자 그걸 해수해 가려면 또 힘들지. 그러는데 이 알맹이만 뽑아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 뭐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눌러 실어도 그냥 펴져버려. 예, 엄청 싫었어요. 몇 달이 아니라. 그래도 뭐 물속에 들어가도 이런 뭐는 녹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저도 72이에요 72인데 연령대가 전부 60대에서 80대 사이가 농사 안 지어요. 젊은 애들은 별로 농사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인소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수량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원칙이에요. 수량이 많이 나오고 또 질 좋은 쌀, 우리 서민들이 찾는 쌀, 내가 농사하면 박석배 브랜드를 걸어놓으면 아 그 사람 거 맛있더라 전화해서 또 사러 오고, 요즘 택배 시대 잘 됐으니까 전화 한 통은 바로 그 다음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저것도 같이 이 농사를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쌀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함유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수량도 많이 나고 또 나락이 쭉쟁이가 없어 하나도. 나락 그 늦게 피고 별 새끼들은 쭉쟁이가 있잖아요. 있는데 쭉쟁이가 매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공공물질 나가면 전부 5월 뚝뚝이야. 그러니까 제가 공공물질을 공공비중비를 평균 500% 내거든요. 500% 내는데 전부 5월 뚝뚝이야. 거짓말인가? 여기 한평군 엄단면 사내끼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박석배. 그 박석배, 맞아. 이름이 그냥 그 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뭐 물어보니까 건강이 딱 빼서 보더니 올 특등이라고 좀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요. 그렇게 농사를 지시면은 톱백에다가요. 이 나인 딱 이 800km입니다. 800km인데 그 나인 3분의 1이 우리나라가 밑으로 내려가. 그럼 너들은 저울질 잘못된다. 저거 한번 달아보지. 근데 미안하지만은 저울질 잘못된 것도 없고 전 그 길었어요. 그러면은 모두싸고 그 농사를 치면은 첫째 무게입니다. 양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땅 속에 숨어있는 모든 미네랄과 양파를 끌어다가 올려줘.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다 착한 애라 했지요.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얘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락 될 때까지 벼 입이 말리지가 않아요. 파란 녹색을 띠고 그대로 있으면서 벼는 여물어 버리니까 배가 등터. 얼른 말해서 알맹이가 등터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농사 이제 여기 와서 먼 길로 오셔가지고 뭐 기름 태우고 시간 일정 쪼개고 막 다 바쁜데 오셔서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금년에 아주 농사하실 때 대박이 날 겁니다. 제가 요점 정리를 못 짤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 가기까지 다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유인물을 보세요. 예, 변피는 정확히 선별하고 침종은 맑은 물로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선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피를 통로를 굉장히 세게 해야 됩니다. 쭉정이 있고 절반 있고 그런 것은 하나도 변피로 쓰시면 안 돼. 제일 잘 넘은 벼시하고 모든 쭉정이 절반 되는 것을 전부 날려버려야 돼. 그래야 키다리병의 주범이 절반 넘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키다리병의 원인 제공자 얘가.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온탕 소독을 제 1번으로 해야 됩니다. 60도 물에 온탕 소독을 하셔 가지고 건져내서 모두싹 400배, 그러니까 모두싹 1kg짜리 한 병이 물 525마리 타는 양이거든요. 근데 그럼 좀 진하게 하는 거예요. 진하게. 그래가지고
400백이나 300백 정도 줄여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뿌리 당근제를 거기다 혼용을 하세요. 이 모두짝만은 가지고는 다 안 돼. 농사 지어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뿌리 밝은제를 반드시 거기다 혼용을 해서 약 48시간을 침종을 합니다. 48시간. 그래가지고 48시간 후에는 거기서 건져내요. 건져내가지고 한 3일 정도 촉특이 들어갑니다. 3일 정도. 그리고 그 건진 물은 버리지 말고 옆에 통에다 놔두세요. 그리고 건질 때는 씻지 않고 바로 건져서 자루에 담아서 촉튀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촉 튀운 벼씨는 육묘장으로 옮기는 과정이 이 종작 준비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파종은 육묘상자 파종 후 묘상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맨 처음에 육묘 파종기에서 상자가 들어가고 상자에 흙이 떨어집니다. 흙이 떨어지고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벼씨가 떨어지고 복토가 되고 나가는데, 저는 상자를 몇천 장을 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 그러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이 상자 들고 다니기가 여섯 장 정도밖에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물을 잠궈버렸어. 저는 중간에 물을 잠궈버려요. 잠궈버리고 상토가 들어가고 물이 떨어질 때 물을 잠궜어요. 왜 잠궜냐면은 무겁기 때문에 잠궜습니다. 그리고 상토가 떨어지고 배시가 떨어지고 마지막 위에 복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그 육묘 상자를 바로 깔아버려요. 그냥 한 8장씩 해가지고 쭉 깔아버려요. 논에다가 깔아버리고 나면 일이 굉장히 빨라요. 왜 빠르냐? 여러분들 녹화를 시키잖아요. 육묘 상자에 흙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종잡 떨어지고 복토해가지고 나가면은 건홍을 여러분들은 한 20장씩이나 15장씩 이렇게 쌓아놓을 거예요. 쌓아가지고 촉튀기로 해서 이만큼 길면은 건홍을 갖다가 이제 목판에 까는데, 그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거운 놈, 뭐 또 들고 다니고, 또 뭐 잘못되면 또 곰팡이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줄이자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막았기 때문에 가벼워, 상자가. 그러면 성인들은 한 10장씩도 들고 다녀도 충분해. 그런 것 같아서 곰팡이 쫙 깔고, 옷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부직포를 덮어요. 싹 빙 양쪽 뽑아가지고 덮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을 대면 안 됩니다. 여기를 물을 대면은 깊은 데는 뭐가 골 수도 있어. 벼씨가.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장치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처음에 일에 물 줄 때는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물 간데 있고 안 간데 있으면은 뭐가 균일하게 안 나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라면 수분 공급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 주려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타이머 장치를 해놓으세요. 타이머 장치를 딱 해서 놔두면은 스프링클러 조종할 때 딱 해서 물 떨어지고 봐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다 전부 떨어지게 해서 타이머 장치 해놓으면은 타이머가 지가 알아서 물을 주는 거야. 지가. 하루에 두 번 주면 되잖아요. 11시 정도에 한 번, 오후 5시 정도에 한 번. 그럼 그 시간대를 조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나면은 이제 옷자리는 내가 필요 없어. 얘가 타이머가 옷자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한 0.1mm 정도나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때 부직포를 벗겨요. 쪼피쪼피쪼피 하얗게 쫙 올라오면 그때 부직포를 양쪽에 벗겨서 한 가운데 거를 놓고, 처음에 벼씨에 담궜던 모두쌈, 뿌리 밝은 이제 그 버리지 마라 그랬죠. 호롱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식적으로 타. 물, 저 500백이니까 물, 모두쌈 1kg짜리 한 대기 25마리 타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밝은 이제는 거기다가 2명 정도나 3명 타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직포 벗기고 나서 싹 줍니다, 목판을. 요새 죽으라면은 이 모두싹하고 뿌리 밝은 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싹 뿌리 밝은 데는 이 모를 굉장히 성장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뿌리가 다 아주 잘 내립니다. 그 크는 속도도 빨라. 예를 들어서 남보다 모짜리 일주일이나 늦게 해도 일주일 먼저 하는 분 더 빨리 따라갑니다. 그리고 뿌리 내림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1번이 뿌리입니다. 1번이 뿌리. 뿌리. 건축은 1번이 기초. 창문은 1번이 뿌리예요. 뿌리가 얼만큼 깊게 뻗어 들어가느냐. 논도 깊이 갑니다. 깊이. 어떻게 깊이 가나. 온판적이 10년짜리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 가는 거예요. 깊이 가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모를 딱 심어 놓으면은 뭐가 미안하지만 남 거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이 우리 옆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싸니까 사다가 마음 놓고 쓰셔. 몬싹을 이용기사라고 해서 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뿌리꼴 덮어요. 덮고 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모를 길러요. 다시 타이머 눌러놓고. 길르고 나면은 두 번째 모두싹을 살펴볼 줄 언제 살펴야 되냐. 모잎이 0.1cm 정도나 자라 올라왔을 때 그때는 모두 부직포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요. 싹 벗겨버립니다. 그럼 벗겨버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모두싹 녹색하고 모두싹도 두 가지 나옵니다. 빨간색과 녹색하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용규산하고 뿌리 밝은 젤 한 번 더 가까이 넣어주세요. 이용규산도 한 병이 물 500배입니다. 그 제품이 싸면서 굉장히 좋아요. 수도장은 절대 규산이 필요합니다. 규산이 제 일 할아버지예요. 규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쌀 맛이 바꿔져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두싹하고 이용규산하고 뿌리 밝은 젤을 2회 살포를 두 번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내기 약 한 4-5일 전에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원싹 빨간 거로 바꿔야 돼요. 원싹 빨간 거 하고 이용기산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는 뿌리를 하게 되면 빼고 필요 없어요. 4-5일 전에 살포를 해놨다가 내일 뭐 심은다고 오늘 옷자리 판에 가셔서 오늘 한번 손님 들어봐요. 들어보셔가지고 이 뭐가 찢어지면은 이것은 안 돼. 빵점이야. 뿌리 엉킴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뽑아 들었을 때 저처럼 막 던져버리고 걔가 타이밍에서 복구해도 안 찢어져요. 딱 전부 이렇게 해버려도 다 해버려도 그대로 딱 서버리잖아요. 이거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원래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 형성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들면 찢어져 버려요. 아 이게 뭐가?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네 뿌리. 뿌리가 되게 촘촘하네. 네, 촘촘히 네트 형성이 그만큼 잘 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잖아요 뿌리가. 뿌리 보세요. 얼마나 뭐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딴지 뭐 같으면 다 흩어져 버리지. 근데 이 네트 형성이 잘 되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야. 아무 이상 없어요. 그대로 시작. 그러면 바로 모내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뿌리 엉킴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100%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이? 안 됐다 하면은 한 2일이나 3일 더 놔두세요. 2일이나 3일. 그리고 물 한 번, 두 번 좀 더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모내기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뿌리 엉킴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걸 하시라고 하냐면은, 본포에 들어갔을 때, 이 뭐가 이양에서 딱 내려가잖아요. 내려간과 동시에 바로 뿌리 한착돼요. 모두싹 기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뿌리가 빨리 내림으로써 이 수확의 이 지름길이야. 수확의 지름길. 뿌리가 지금 우리 농작물 1번이라고 했죠?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폐가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본부로 들어가서 본부에서 이제 성장하는데 바이러스 균 같은 본파 균 같은 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폐가 깨끗하게 안 자라요. 모두싹 기능은 곰팡이 잡는 데는 1등이야. 아주 잘 잡아요, 곰팡이. 그래서 문고병 이런 것들이 우리 노래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를 딱 심어놓고 나서 여기서 결정타가 있습니다. 머리기 하고 딱 10일 후에, 10일 딱 되면은, 이거 참고로 잘 들으세요. 10일 되면은 땅부자라는 제품이 있어요. 땅부자. 땅부자 다 보셨죠? 땅부자는 한 포가 10kg인데, 본논에는 200평을 뿌릴 수 있어. 200평. 그러니까 저희 그쪽은 200평이 한마지기예요. 한마지기에다 한 포 뿌리면 됩니다. 200평에 한 포.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피 제초제도 같이 뿌려야 되겠죠? 같이 섞어 뿌리면 돼요. 10일이니까. 그리고 나면 왜 이걸 10일에 뿌리라고 하냐면 이 모두 싹이 범퍼에 뿌려놓으면은 모든 물질 운반 기능을 잘합니다. 좋은 거 끌어다가 막 배에다 막 옮겨주고 막 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농사질 때 비료 같은 거 모든 것을 뿌렸을 때 작물들이 거의 한 50% 정도 흡수하고 생애를 막아가는데 이 모두싹을 제가 알고 사용을 해보니까 50%가 아니라 100% 다 빨아들여서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 모두싹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애라고 했잖아요. 그 기능이 거기서 발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벼가 우짜라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짜라는 것을. 우짜라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벼는 키 크면 절대 안 돼. 키 크면은 너무 속힌 사람들 좋은 일이나 시켜요. 수학하고는 무관이에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 큰 것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딱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팅이 딱 그 논 전체에 코팅을 해버려요. 이 땅부자가.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새끼 다 치고 나면은 중간 물대기를 꼭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다 쌓이는데 중간 물대기를 하고 나서 언제 모두싹을 범퍼에 뿌려들어야 되냐면은 7월 한 10일 정도 양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모두싹 빨간색하고 이용기산하고 뿌려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키가 안 크면서 대신에 어떻게 되냐 땅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태가 굵어져요. 퉁퉁해집니다. 그러면은 퉁퉁하면은 어떤 기능이 뭐냐면은 벼 모가지가 더 커져 엄청나게 굵어져요. 그래서 7월 10일날 모두싹 빨간색하고 이용기산하고 딱 뿌려놓고 나서 언제 더 한 번 더 뿌리냐면은 7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벼가 모가지가 생기려고 할 때가 알벨 때가 언제냐면 7월 20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또 땅부자 뿌렸다고 여러분들은 또 NK를 안 뿌리면 안 됩니다. 대신 NK를 뿌릴 때 줄여요. NK 양을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우리 무안에는 한 단지가 1200평이에요. 1200평인데 저는 NK18짜리 질소 많은 걸 쓰지 마세요. NK는 질소 많은 걸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주 안 좋아. 가지도 열병, 목도열병 이런 애들이 막 침범하니까 질소 많은 걸 쓰지 말고 18짜리를 꼭 쓰세요. 18짜리 있어요. 거기에다가 벼 색깔을 봐서 1200평에다 4포 정도 4포 정도 뿌리면 될 거예요. 4포 4포랑 3포 좀 짙은 색깔 가지고 있으면 3포 NK를 안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NK를 안 뿌리면 NK 뿌리는 게 수도작의 모든 것을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수확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 그래서 NK를 꼭 반드시 뿌리고 나서 이제 7월 20일에서 7월 30일 사이에 뿌리라고 했으니까 7월 한 NK 뿌리 바로 직전에 7월 20일 무렵에나 모두싹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빨간 것, 빨간 모두싹하고 이용기산하고 한 번 더 해주라는 이유는 뭐냐. 벼 생심을, 새끼를 베려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걸 뿌려주면은 이 모두싹 빨간색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면은 양계 성분이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
그래서 대리점들이 받는 가격은 더 비싸요. 빨간색이. 그렇지만은 우리 공급 가액은 똑같이 받습니다. 16,000원씩 똑같이 받는데 그걸 딱 주게 되면은 배가 새끼가 모가지가 이만큼은 이렇게 더 길어져 커다 그 통통해지고 그 두 가지를 두 번을 뿌리라 할 이유는 문고병을 막아야 되고 또 도열병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벼 세균성 배알마리병 이런 애들 전부 막아야 돼요. 근데 모두싹이 이런 것 균 관리는 아주 잘 하더라고. 매루 잡고 막 그런 것은 못하는데 약하는데 균 잡는 데는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딱 폈어요. 펴가지고 개화가 끝날 때까지는 가만 놔두셔. 들어가지도 말고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개화가 딱 끝날 무렵 개화가 끝날 무렵을 언제로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벼 먼저 제일 먼저 팬 놈이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그때는 개화가 끝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때 모두 싹 빨간색하고 이용기사라고 한 번 더 쳐주면 동산은 이제 금년이 끝이에요. 이제 콤바인만 들어가지 남았어.